삼처박은 수가지. 가불가. 지인성사 계룡립. 속인성사 순산화. 계룡건립비자하. 속리건립자하도. 평사계룡제건옥. 야박천소인부간. 삼도병립적창고. 느리지만 꾸준히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정도령의 인도에 따라 천국에 들 것이요. 서둘러서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욕속부달에 걸려 일을 이루지 못하고 순산에 눕게 되어 죽으리라. 충청도 계룡산에 세운다는 것은 자아도가 아니요. 속됨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자아도가 되느니라. 평사 부평소사에 정도령이 계룡각을 다시 세우니 하룻밤에 수천척의 배가 인도 인천 부평 부천 사이에 정박하여 가득 싣고 들어온 은금 보화를 내려놓으니 화성 지금의 수원, 한양 지금의 서울, 개성 지금의 송도에다가 배로 싣고 온 각종 은금 보화를 쌓아둘 창고를 짓게 되느니라. 세세인인 득생운 영운형 명제건박 한수탄로 삼처박 삼림출세천수박 삼처박운수가질 시종자생차출박 천자내가 계룡박 세인부지정변박 세세토록 사람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운이 열리게 되는 것은 박무군이나 와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과 사망이 되는 마귀의 혼이 뒤바뀌는 혁명을 일으키는 역사를 시작하나니 무너진 천국을 다시 세우는 천지 공사를 처음 시작하느니라. 한강 여우를 따라 삼처에 박이 있으니 즉 일남일녀를 생산하여 삼인이 동행하게 되느니라. 삼은 삼인을 말하며 임은 세 분 중 한 분은 여인이라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두 분만 남자로 나와 천지공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한 하늘의 운수를 가지고 오신 박이니라. 마지막에 나오는 금운에 이르러 삼이 일체 삼신일체를 이루어 마침내 지상천국을 이루어내게 되어 있다. 삼처박 왜 삼인동행 운수를 누가 가히 알리오. 박 다음에 감람나무를 따르는 자가 세상에 나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바로 계룡박 구세주인이라. 세상 사람들은 정이 변하여 박이 됨을 알지 못하느니라. 정도령지 강도산 신속강 출속리산 선입자 사속강운 지속서행강정산 선중마룬 삼생운 호사다마인불래 삼생득 운수가질 얼리시구절시구 얼사등등 내사령 선입십승행사건 세부득이타락자 선입자반남자운 중입자생여자운 정도령이 해우반도인 한국에 강림하는데 속리산 다시 말해서 속세의 더러움을 떠난 곳으로 신속하게 강림하여 출현한다고 생각하고 먼저 들어온 자들은 속강운 마음만 급할 뿐 인내심 없이 속히 이루려는 것 때문에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정도령은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강림하느니라. 선입, 중입, 마립의 삼생운이 있으니 좋은 일일수록 마가 낀다고 참고 견디지 못하면 안 되나니 삼생의 운을 가히 누가 알리오? 때를 알면 절시구 재앙이 떨어져 나간다. 얼리시구 절시구 좋구나. 얼사 등등 내 사랑아. 얼사는 을사의 춤을 추게 될 일이 있을 것을 가불가에 암시하고 있다. 십승진리를 공부하러 먼저 들어가서 권세를 행사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진리를 향한 초심을 잃고 세상에서 하던 속된 마음을 가진 타락자가 되느니라. 선입자들은 진리에 반하는 행실로 인하여 악조건의 운을 당하고 중입자는 호조건의 운을 받아서 영생을 얻느니라. 선입자완 혼란시 후입자사 분명지 중입자생 인내승 선입자랑 내인승 시시불고 인내승 중구부답극기세 선입자가 되돌아오면 혼란이 일어나느니라. 후입자 즉 그 뒤에 들어오는 자는 죽게 됨을 분명히 알아야 하느니라. 중입자는 영생을 얻으리니 인내로서 나라는 마귀를 이기느니라. 선입자는 타락하기 쉬우니 인내하고 인내하여 나라는 마귀를 이겨야 하느니라.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갖지 말고 마귀를 죽이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이겨나가야 하리니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하느니라. 활은 적이 되는 마귀를 죽이는 무기이다. 감사합니다. 박명하 고서 연구가 MIUNGHPARK23NAVER 13912-5953